이번 영상에서는 로켓 리눅스 8로 리눅스 핵심 이해하기 영역 중에 수압 생성, 즉 리눅스를 설치한 이후에 수압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 환경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환경은 교재와랑 동일하게 오라클 V의 버추어박스 기반으로 생성된 로키 8.8 버전의 이제 가상 머신을 이용할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 부분을 좀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 교재랑 똑같이 맞췄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제 디스크 쿼터 영상을 만약에 도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 영상을 좀 먼저 보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책 구성은 지금 수업 다음에 이제 쿼터가 있지만, 제가 지금 요 동일한 가상 머신 가지고 디스크 쿼터 활용을 먼저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기 처음에 리눅스 설치했을 때 환경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가상 머신은 이제 100기가 교재인 것처럼, 교재 같은 경우는 77페이지에 일단 제 교재, 로키니스 8로 리눅스 핵심 이해하기 2세 기준으로요. 2세 기준으로 동일하게 일단은 제가 설치를 한 가상 머신 만들었고요. 2세 보시면 일단 그 설명 보시면 100기가를 할당을 했고요. 80기가 슬래시 리눅스 네이티브 파티션인 2를 80기가로 할당을 했고, 수압을 4기가로 할당을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가상 머신을 생성하는 요즘에 운영체에 쓰는 건 기비바이트이기 때문에 100기비바이트, 기가바이트가 아닌 100기비바이트라고 뭐또 설명드리지만, 기비바이트는 1키로바이트를 1024바이트로 계산하는 거고, 기가바이트는 1키로바이트를 1000바이트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상에 이제 80기가 4기가를 할당했기 때문에 똑같이 가상 머신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기가이기 때문에 뒷부분이 약 16기가 정도를 이제 남겨둔 상태에서 파티션 추가나 LVM 레이드에 실습할 예정인데, 지금은 이제 파티션을 추가를 해서 이미 이제 어떤 그 영상에서 이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쿼터를 설정해서 약 15기가를 할당한 상태고요. 만약에 그 디스크 쿼터를 보지 않고 바로 이제 수업 파티션을 통한 이제 생성하시겠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순번을 쓰고 있거든요. 파티션 이제 1번, 2번이 되고, 제가 홈2로 나눴거든요. 홈2를 3번을 쓰고 있는데, 지금 수업 파티션 만들면 이제 4번이 이제 수업 파티션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4번이 되는데, 만약에 뭐 홈2 실습 안 하고 난 수업 파티션을 하겠다 그러면 4번을 3번으로 해석을 하셔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크 쿼터도 한번 해보겠다, 영상 시청해서 실습하시겠다 그러면 먼저 보시고 오시면 조금 더 편하시는데, 파티션을 제가 지우지 않고 하는 이유는 이제 추가적으로 파티션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수업 생성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 생성하는 영상만 보시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100기가고, 저희가 100기가 중에 이제 그러니까 80기가를 리눅스 파티션, 리눅스 네이티브 파티션이라고 부르는 슬래시로 루트로 할당을 했고, 4기가바이트는 수업을 할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운영체제는 기비바이트로 환산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할당되는 거는 약 74.5기비바이트, 그다음에 수업은 3.7기비바이트로 할당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홈2로 디스크 쿼터 실습하느라고 홈2로 15기가를 할당을 했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제 대략적으로 한 5기가 안쪽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20기가, 처음 이 영상만 보시는 분은 20기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실습을 하고 같이 저랑 실습하고 진행하신 분은 5기가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기타 설정은 이제 교재에 나온 전원관리나 터미널 그리고 컨솔모드 해상도를 104768 모드로 이제 바꾼 가상 머신으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 이제 그 가상머신 이제 켜놓은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부분 설명을 드려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로케인 스팔로 리눅스 핵심 이야기 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 뭐 설치하는 영상을 이제 보실 건 설치를 이미 해보신 분이라면 예, 수업이 이제 뭐다라는 건 아실 겁니다. 수업이라는 거, 수업은 원래 뜻은 이제 교환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환하다. 수업의 이제 기술적인 특징을 보면 이제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램처럼 쓰는 거죠. 수업은 이제 하드디스크요. 하드디스크의 본연적인 역할은 뭐 파일이냐, 파일의 이제 반영구적 복원, 영구적 복원이라고 보시면 전원이 꺼져도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 쓰는 게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이제 M처럼 사용하는 기술. 보통 최근에는 이제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하드디스크 일부를 M처럼 선언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램 이상의 이제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램하고 램이 이제 프로그램, 프로세스는 더 띄워 있고, 프로그램을 더 실행해, 시켜야 될 상황에서, 꽉 찼다는 거죠. 꽉 찼다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이쪽에 있는 걸 일부를 내려서 일로 내려두고요. 그 다음에, 또이 내려간 프로세스가 만약에 처리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기존에 있던 램에 있던 거를 내려두고, 여기에 내려와 있던 프로세스를 이제 올리는 그런 형태로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유닉스 계열에서는 이제 수업 영역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윈도우에서는 뭐 직관적으로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기본적인 수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설명 나온 대로 하드디스크 일부를 마치 이제 메모리, 램처럼 사용해주는 기술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나온 대로 일반적으로 윈도우 설치 시에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수업 생성하는 거는 윈도우 설치한 이후에 수업이 부족한 경우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실 최근에 이제 뭐 리눅스로 쓰는 서버들 자체도 램, 그러니까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깁니다. 뭐 조금만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700기가, 800기가 바이트 정도의 램을 끼기 때문에 수업을 그렇게 많이 쓰는 일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수업을 이제 나누면 안, 그러니까 나누지 꼭 나눠야 되는 이유는 일단 뭐 응용 프로그램에서 수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쓰든 안 쓰든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업은 이제 나눠 주시는 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마침 또 수업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설치한 이후에 이제 추가할 수가 있고 그 실습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수업이 부족한 경우에 이제 어떤 방식이 되냐면 일단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디스크에 남는 공간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슬래시랑 뭐 수업을 지금 나눠놓은 상태죠. 예를 들어 뭐 수업은 뭐 기존 수업이 있고 이 공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뭐 제가 80기가를 할당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리눅스를 깔면 한 7기가에서 8기가 정도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70기가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돼. 그이 남는 공간 일부를 이제 파일로 만들어 수업 파일로 생성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제 100기가의 디스크를 저희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약 80기가만 쓰고 있는 거고 뒷부분에 20기가는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공간을 수압 파티션으로 바꿔서 수압으로 쓸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수압을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수압 파일로 해서 수압을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파티션, 남는 공간 파티션을 할당을 해서 수압 용량을 늘리는 방법, 이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을 실습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들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먼저 실행하는 명령은 아니지만, 이제, 물론 이제 파티션인 경우에는 이제 파티션 나누고 수행하는 거고, 보통 이제 파일을 만드는 건 DD라는 명령을 쓰긴 있긴 하지만, 일단 수업 관련된 명령어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MK 수업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메이크 수업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파티션이나 수업 파일을 생성하는 명령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MK 수업하고 옵션. 옵션은 쓰냐 안 써도 되는데 수업 파일은 그냥 경로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사이즈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파티션은 이제 보통 이제 C 옵션을 보통 줍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제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K 수업하고 파일명을 찍거나 아니면 분할된 이제 파티션을 찍으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해 보시면 네, 뒤에 이제 사이즈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이즈는 이제 킬로바이트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MK 수업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슬래시는 최상입니다. 최상위에 수업 다시 파일명. 요게 이제 수업 파일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사이즈를 할 수가 있는데 사이즈는 킬로바이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10240K가 되는 거고요. 기본 아이가 킬로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요거 10240K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 대략적으로 1K가 1024K, 1메가 1024기 때문에 지금 이 예제는 뭐냐면 10메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메가로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이제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이 수학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일정한 크기만큼 뒤에만 나오겠지만 이제 DD 명령으로 이미 정확하게 사이즈를 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꼭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MK 수업하고 DD로 만든 DD 명령으로 생성한 파일만 찍어주면 바로 이제 수업 파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티션, 수업 파티션. 이 파티션은 이제 F디스크 같은 이제 파티션 작업을 통해서 생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마이너스 C 옵션을 주셔서 이렇게 매드 블록 체크하는 작업만 하면 바로 이제 수업을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성이 끝났다. 생성이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온오프 명령을 가지고 수업을 이제 쓰고 안 쓰고를 정하는 거고요. 명령어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수업 문이 이제 활성화하는 명령어입니다. 수업 파티션이나 수업 파일을 활성화하는 명령이고 상태도 확인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S 옵션을 주시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마이너스 A 하면 기존 것까지 이제 A는 올해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존 것까지 이제 뭐그한 번에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때 쓰기 때문에 일단은 뭐 A 옵션, 뭐 S 옵션 정도 상태 확인할 때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A 옵션도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예, 사용해 보시면 예, 수업은 수업 파일 하게 되면 기존에 만든 이게 수업 파일이 되겠죠. 실제 이제 수업 파일로 작성한 이름 자체도 수업 제가 수업 마이너스 파일이라고 지정했는데 이걸 이제 활성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티션도 마찬가지 수업은 예, 그 파티션 장치 파일명 주시면 활성화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 옵션을 쓰시게 되면 ETC/MIT FSTUB에 등록된 내용을 토대로 이제 한 번에 전부 활성화시키거나 한 번에 이제 비활성화 당연히 뭐 비활성화는 이제 수업 오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마이너스 S는 이제 현재 수업 상태를 확인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이따가 수업을 추가한 다음에 마이너스 S 옵션을 통해서 수업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오프. 예, 당연히 네, 수업 온이 있다면 네, 수업 오프가 있겠죠. 예, 역시 중지, 비활성화 시키는 네,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수업 파일명 직접 찍거나 수업 파티션 직접적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은 네, 수업 온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A 옵션만 일단 아시면 주요 옵션으로 보면 네, 그것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네, 수업 오프하면 예, 수업 파일로 생성한 이걸 중지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 오프 마이너스 A 하면 예, 모든 수업 영역을 예, 중지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프리 명령어, 예, 프리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직관적으로 이제 그 메모리 상태를 확인할 때는 이제 프리 명령어 쓰시면 됩니다. 지금 다음에 이제 개정되는 교재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 명령이 앞부분을 이동했을 건데 지금 2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영역에 소개가 명령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프리는 뜻은 자유라는 뜻인데요. 예, 메모리 상태를 출력하는 예,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인 정보는 프로시. 뭐 대부분의 시스템 관련해서 관련된 정보는 프로시 디렉토리 안쪽에 가상 파일 시스템 운영되는 예, 프로시 디렉토리 안쪽에서 정보를 끌어오고 있고요. 메민포란 파일에서 이 메모리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그걸 토대로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 명령이 예, 프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법은 이제 프리 다음에 이제 옵션을 쓰시면 되는데 옵션은 일단 뭐 단위 정도 알고 계시면 되죠.
아니. 그래서 뭐 버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것처럼 메가바이트를 보겠다 그럼 마이너스 M 옵션. 그다음에 이제 뭐 오래된 버전에서 먹진 않지만 이제 H 옵션. 뭐 H면 휴먼 리더블입니다. 휴먼 리더블. 그러니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단어, 단위,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런 단위를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버전에 따라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H 옵션이 안 된다고 하면 예전 버전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 배포판 같은 경우에 H 옵션을 쓰시고요. 혹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메가바이트 단위로 이제 확인하시는 옵션 M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용해 보시면 센터 루키뉴스 8에서는 H 옵션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해 보시면 퓨리 마이너스 M 하면 일단은 메모리하고 수업하고 나눠서 나옵니다. 메모리가 3.8GB, GB라고 나오죠. 수업은 3.7이고요. 아, 유즈드는 1기가 쓰고 있고 1.7기가가 남아있다는 건데요. 이 쉐어드는 밑에 설명 나오겠지만 이제 뭐그 공유 메모리로 쓰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버퍼랑 캐시는요. 그리고 교재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실제 쓰는 영역이 아니고요. 운영체제의 상황에 따라 버퍼랑 캐시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버퍼는 이제 임시 저장 공간을 버퍼 메모리라고 합니다. 뭐 버퍼로 쓰는 거지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뭐 복사한다거나 잘라내기 한 내용들이 어딘가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때 쓰는 게 이제 버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처리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인드라는 명령을 수행했어요. 파인드는 이제 전체 디스크를 이제 검색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데 그 결과 한 내용들을 일단 뭐 캐시 메모리에 있다면 캐시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포세인이라는 사용자가 파인드라는 명령을 실행했어요. 뭐뭐.txt로 끝나는 걸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추가된 내용이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사용자, 뭐 린이라는 사용자가 또 동일한 어떤 명령을 실행했을 때 실제 수행되는 게 아니고 캐시에 있는 그 결과를 이제 반환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 생겼다고 하게 되면 수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뭐 관련 파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동일한 작업을 또 수행할 필요가 없이 캐시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뿌려줄 때 그때 이제 그런 결과들을 저장하는 게 캐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퍼 캐시는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공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메모리 상태를 보고선 이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용도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사용 가능한 공간은 이제 뭐 2.6기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가 남아 있는 공간이긴 한데 이제 버퍼나 캐시의 공간이랑 이제 합쳐서 이제 물론 이제 버퍼 캐시가 아주 없을 수는 없으니까 실제 이제 쓸수 있는 공간이 2.6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풀이라는 영역으로 보기가 한데 실제 쓸수 있는 램은 어웨일에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또뭐 그러한 내용들이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참고에 이제 이런 내용들 실제 유메모리 개선법들에 대한 설명 잘 나왔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퍼 및 캐시에 대한 설명들 실제 이제 파인드를 제가 수행했을 때 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뭐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인드 했을 때 동일한 명령을 내렸을 때 여기 리얼은 0.12초 걸렸는데 그 다음 파인드로 재보면 이제 0.04초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왜냐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설명들이 요 참고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교재 있으시면 자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예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제는 이제 파일 먼저 자 파일을 생성하시기 전에 뭐 기존의 상태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이제 가상머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들 뭐 루트로 로그인 하셨죠? 일단 이제 프리 마이너스 H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리 마이너스 H 하면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램은 뭐 신경 쓰지 않지만 한번 더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 3.8기가고요, 1.1, 1.7, 34메가가 공유 메모리 쓰고 있고 다른 어떤 특정 프로세스에서 메모리 쓰고 있다는 거고 버퍼 캐시가 약 194메가 미비바이트죠. 1024년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고 2.4기가 어웨이고요. 자, 그다음 밑에 수업 보시면요. 3.7기가가 할당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설치할 때는 4기가바이트로 할당을 했는데 내 운영체제, 최근에 운영체제는 기비바이트로 환산하기 때문에 용량을 줄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예, 유지도 0바이트고요. 다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압을 늘린다 라는 거는 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압을 늘릴 건지 안 늘릴 건지는 예, 수압이 이제 부족하냐는 걸 이렇게 프리마이너스 M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하시는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수압을 늘리는 방법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뭐 예, 수압을 전혀 늘리지도 않아도 된다 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수압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늘릴 필요가 없고요. 어디지만 방법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파티션이 없다는 가정, 만약에 파티션이 없다 그러면 예, 파일로 생성하는 방법을 쓰셔야 되고요. 파일로 생성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공간이 남아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 공간을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법은 df-h 하시면 돼요. df-h 하시면 df-h는 뭐 명령어 그 영역의 설명을 또 하겠지만 뭐이 tempfs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이제 가상 파일 시스템입니다. 특정 장치나 그런 이제 뭐 실행 중인 어떤 프로세스를 쓴 영역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거는 아마 디렉토리 영역의 설명인데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슬래시랑 홈. 또 말씀드리지만 이 밑에 홈2는 네, 신경 안 써도 돼요. 없으시면 없다라고 하셔도 되고. 자, 이두 개, 요것만 보겠습니다. 일단 수압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요 DVSD에 보시면, 네, 75기가 사이즈에, 7.1기가가 지금 사용 중이고, 68기가 쓸수 있고, 10%가, 네, 사용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압 파티션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 공간에다 할당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네, DD 명령어로 이제 할당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DD 명령어는 뭐냐는 거죠. 참 DD가 참 맞는 명령어입니다. 백업할 때도 쓰고 대서 문자 전화할 때 쓰고 뭐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인데 예, 추가적으로 뭘 하냐면 예, 특정 영역을 초기화할 때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DD 명령어는 보통 이제 인풋 아웃풋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DV0는요, 말 그대로 0으로 바꿔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슬러시 영역의 일부를 이제, 리눅스 네이티브 파티션이거든요. 리눅스 네이티브 파티션의 일부를 수압 공간으로 쓰겠다고 해서 특정한 공간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슬래시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포맷이 끝나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 포맷이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면, 논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80평 정도가, 80GB라고 하면, 80평 정도가 예, 논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근데 내가 뭐 특정 용이 뭐, 한 1GB, 예를 들어, 정도를 이제 뭐, 가스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예, 논으로 이게 되어 있는 땅덩어리를요, 초기화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다 밀어버려 기존에 있던 심어져 있던 것들 밀어버려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다 영영영으로 만드는 그런 가상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 장치. 그래서 DD, EF의 DV의 제로가 초기화 시킬 때 영영영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로 가지고 아웃풋은 슬래시 수업 파일이죠. 요거는 장치 파일명이 슬래시고요. 요거는 최상위 경로 위에 수업 파일이라고 제가 임의적으로 지정한 거고요. 요 경로는 이제 만드실 때 임의적인 경로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BSD는 이제 블록 크기, 포맷이라는 게 일정한 크기를 만든다고 아마 설명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1K 단위로 그다음에 약 1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개죠. 1K로짜리 이제 100만 개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1GB의 파일을 예, 생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블록 1K짜리를 약 100만 개를 할당해서 1기가로 만드는 그런 그래서 여기 이 1기가만큼의 땅덩어리를 다 초기화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압 파일 생성하려면 DD 명령을 통해서 원하는 크기만큼의 기존의 땅덩어리를 제거해서 확보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쉽습니다. 일단 수압 파일을 생성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화본 하시면 바로 확인이 돼요. 여기서 수화본 마이너스 S 확인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쿼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화본 이제 온 하시면 바로 생성이 되는데 만약에 재부팅해서 내가 계속 써야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ETC미터 FSTAP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ETC미터 FSTAP이라는 거는 부팅 시 마운트할 파티션을 등록하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냥 수업 파일이면 그다음에 마운트할 디렉토리는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파일 타입은 수업. 디폴트는 기본값이고 뭐 덤프냐 뭐 파일 시스템 체크냐 뭐이 부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렇게 맞춰주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파티션으로 생성하는 거. 파티션 생성하는 거는 일단 파티션 생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F디스크로 일단 수업 파티션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F디스크로 뭐 실수에 설명드리겠지만 F디스크로 그 생성을 하시게 되면 리눅스 파티션 코드로 됩니다. 리눅스 파티션 코드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팀명령을 사용해서 수업 코드인 82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번호가 붙겠죠. 아마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SDA 뭐 3번이나 4번이 될것 같고요. 생성할 때 CUC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수업 1에서 활성화 시켜주고 마이너스 S로 하고 또 확인 한번 할 거고요. 프리 명령으로도 뭐 확인할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부팅 시에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파티션 명을 주거나 아니면 최근에 UUID 있습니다. UUID도 권장하기도 해요. 그냥 파티션 번호로 하게 되면 뭐 이전 영상 디스코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전파 예를 들어 1번이 삭제가 되면 2번이 1번으로 바뀌면서 뒤죽박죽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라벨이나 최근에 UUID를 권장하는 형태대로 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만 등록시켜주면 예, 시스템 재부팅한다고 해도 유지가 된다라는 게 예, 교재의 설명입니다. 뭐 이론 자체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바로 네,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습은 네, 영상 잠깐 네, 끊고요. 네, 끊고 네, 새로운 영상으로 네, 실습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